가만히 있었던 거는 다른 의원님들 질의할 때 끼어들지 말라고 해서 가만히 있었고요. 제 질의 순서가 순탄하게 넘어오는 적은 잘 없었는데 오늘 또 순탄하게 넘어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법무장관님하고 행정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법리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두 분이 따로따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처벌하는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수수했을 때 공직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그걸 하지 않았을 때는 그 공직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있습니다. 자, 2조에 보면 공직자 등이라고 해서 아무리 봐도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 등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 의무와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처벌받는 그 대상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아니면 명확하고 다만 공직자는 신고하지 않았을 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9조에 보면 공직자 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에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안 경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당연히 알았겠지 하고 처벌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알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지만 처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청탁금지법의 규정 내용은 명확합니다. 따라서 금품을 수수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고 그 배우자, 그 공직자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로 밝혀져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 의무도 배우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배우자가 수수했을 때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는 조항이 청탁금지법에는 없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법 제130조를 보겠습니다. 제3자 뇌물 제공인데요. 공무원 또는 중개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3자 뇌물죄의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도록 해야지만 처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명품백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탄핵청문회 제2차 회의 7월 26일 날 있었던 2차 회의의 속기록입니다. 우리가 힘들게 탄핵청문회까지 했고요. 그 속기록을 보면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최재형 증인에게 2022년 5월 19일 그 이후부터 내가 뭔가 언더커버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날부터요. 그러면 5월 19일부터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다른 분이 주는 비용을 가지고 뭔가 이걸 한번 주면 받나 안 받나, 뭐 아까 스탠드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스탠드에는 도청장이나 폭발물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설마 안 받겠지라고 했는데 이것도 받아가네. 다시 말하면 경비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 뚫려도 되나 하는 것들을 전통주도 받아 그러면 이것도 받나라고 하는 생각에서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시죠? 그랬더니 예,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월 19일부터 나는 언더커버 역할을 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시험을 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의도, 즉 뭔가를 의도하고 던지기 수법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그냥 계속 던지고 던지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명품백을 줄 의도가 부정한 청탁의 목적이 아니라 이걸 주면 받는지, 만약에 받으면 그걸 몰래 촬영해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의도하기 위해서 명품백을 줬다는 겁니다. 이건 최재형 목사의 증언 내용을 그대로 제가 속기록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제3자 뇌물 청탁 목적이 전혀 없고요. 부정한 청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공무원이 누구에게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대통령이 그러면 내가 직접 받을 수 없으니 그걸 제3자에게 줘라고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부정한 청탁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3자 뇌물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까, 처장님? 일반적으로 이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었습니다. 장관님, 이 구성요건에 해당합니까? 의원님 말씀을 전제로. 저는 법은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되고요. 법에는 성역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처벌의 필요성에 의해서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처벌의 범위를
확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